예, 위력에 의한 성범죄 건절 촉구한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북구갑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네, 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박은숙입니다. 먼저 하시죠. 네. 지난 7월 10일 발생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 고소에 따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겸호와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동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구속,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사퇴, 2020년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있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의 실세들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연이어 자행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어 본 의원과 진실규명의 뜻을 같이 한 의원들은 현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지난 7월 14일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공소권 없으므로 즉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 발의와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경찰은 기본 증거인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 범위를 축소한 탓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었으며 그나마 시작되는 듯 했던 휴대폰 한 대의 포렌식 절차도 중지되었다. 따라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침묵 내지 방조, 우회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청와대, 민주당,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직 조직 내에서 성폭력 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혐의자와 피해자의 분리, 그리고 혐의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 보완을 촉구한다. 이를 방치할 때에는 내부 징계는 물론 추행죄의 방조법,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 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 개선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편 미투에는 침묵하는 선택적 미투 운동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 좌파 진영, 그 중에서도 386 세대의 의식은 여전히 80년대에 머물러 있으며 소위 진보 좌파라 자부하는 그들의 꼰대 의식과 마초 의식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현재의 2030 여성들은 디지털 기술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새로운 세대로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대해 그 어느 세대보다 민감하다. 그 간극에 발맞추지 못하는 386세대 정치인을 위시한 부류들의 퇴행적인 성문화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잣대로 상대방 진영들의 잘못된 행태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성폭력 상담기관들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다.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폭력 전담기구를 출범시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성폭력 상담 관련 기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 성추행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이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 사건에 이르는 약 2년의 시간 동안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 반성 및 대책과 함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하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인권위는 이번만큼은 성역 없는 조사로 그 존재 이유를 반드시 증명하기 바란다. 특히 여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청문회 제안을 적시 수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딸들이 위력이나 기타 이유로 자행된 성범죄로 인해 자존감 손상, 우울, 불안, 공황 발작, 자살 충돌, 타인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를 위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의 이름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국회의원 양금희 감사합니다.